오늘은 야매 스튜디오가 아닌 강남의 한나라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나이 드신 야매 할머니 진맥도 받아보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장내 미생물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한의학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38조? 예. 이게 미생물이 있다고 그랬죠? 장내 미생물. 예. 자, 얘네들은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네. 그 요즘 장내 미생물이 이제 많이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요. 선생님,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 나 이런 무슨 뭐 제품들에 보면 이렇게 조그만 것이 바이옴. 예. 아, 이게 뭘까 나는? 예. 마이크로, 그러니까 아주 작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바이오, 그러니까 생체, 생물, 옴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뭐 집단, 군락, 군집을 얘기할 때 옴. 그래서 생명체를 생명체다. 우리가 이제 미생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내 미생물 생태계,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의 세포가 30조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장 안에 있는 미생물만 38조라고 합니다. 예. 그게 옛날에는 100조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38조가 지금 이제 조금 정설로 굳어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근데 이제 이 미생물에는 크게 우리 몸에 유익한 유익균, 그리고 유해균, 그다음에 많이 들었어요. 예, 중간균, 이제 기회균이라고 하는데 유익균과 유해균은 각각 15%, 15%, 그다음에 중간균이 70%를 차지하는데 이 중간균이 장내 환경이 유익균이 우세하다 그러면 유익균에 붙어요. 유해균이 우세하다 그러면 유해균에 붙어요. 아, 어떤 질병이 발생을 했어. 이제 알았어. 그럼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지. 딱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질병한테 딱 기선제압을 해야 너 죽었어. 내가 그러지. 네, 그래야 내가 그 기회균을 내 걸로 가지고 올 수가 있죠. 뇌하고 장내축 이론에 의해서 또 뭐 제2의 뇌다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 스스로 자꾸 그렇게 세뇌를 시켜야 내 몸에 있는 장 속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행복 호르몬도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흔히들 뭐 유산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유산균도 우리 몸에 좋은 유익균의 일종이에요. 장내 그 수많은 미생물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유산균이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이게 전체가 유산균이 아니고? 네. 예. 그래서 사실 우리 몸의 건강 상태는 이제 장내 미생물의 환경에 의해서 건강 상태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우리 대장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이 장내 미생물들은 나름 하나의 이제 거대한 큰 이제 생태계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이루어지고 순환이 되는 것처럼 우리 몸은 장내 미생물의 그 다양한 그 균들이 서로 얼마나 균형이 잘 맞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건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장내 미생물의 퀄리티는 제가 볼 때는 이 미생물 균주의 다양성과 균형입니다. 얼마나 다양한가?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유산균 같은 거 안 드시는 것보다는 좋죠. 먹는 게 좋지. 예, 드셔야 되는데 드실 때 한 종류만 드시지 마시고 좀 이렇게 내 장이 그 다양한 균에 대해서 좀 노출이 될 수 있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균형 잡힌 장내 미생물에서 이게 생산되는 또 여러 가지 유익한 대사 물질이 많아요. 이를테면 A라는 미생물의 어떤 대사 산물을 B와 C가 먹고 또 B와 C 미생물의 대사 산물을 E, D, F가 먹고 자기네들끼리 이 미생물도 생로병사를 거치면서 다른 미생물들의 먹이가 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또 장내 미생물을 이용한 여러 가지 질환 치료에 이게 직접적으로 많이 이제 응용이 되고 있는데 일본 국립장수의료원 연구센터에서 건망증 노인 환자분들의 장내 세균총을 조사를 한 결과 박테로이데스라는 이 균이 정상적인 노인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졌다, 현저하게 줄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치매 연구뿐만이 아니라 그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뇌 병변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특정한 어떤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져서 알츠하이머가 생긴다라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장내축 이론에 의해서 장의 어떤 염증성 질환이나 아니면 이제 뇌의 뇌질환, 뭐 자폐 스펙트럼, 그다음에 치매, 뭐 이제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 자폐 같은 경우에는 이 건강한 아이의 분변
를 채취를 해서 그 속에 있는 건강한 장내 미생물을 이 자폐 아동의 한테 이제 이식을 한 거죠. 이게 그 균을 모아두는 데를 우리가 대변 은행이라고 하고 이거를 대변 이식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했더니 그 자폐 아동들의 그 자폐가 한 42%가 좋아졌다라는 연구 그래요? 결과가 있어요. 이 정도로 지금은 대사 증후군 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뭐 항암, 치매, 뭐 그 다음에 각종 이 만성적인 염증성 장질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구가 이 장내 미생물을 응용한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정말 이 장내 미생물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너무나 다양하고 많은데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장내 미생물들은 장 점막을 보호하고요. 그래서 장 내벽을 또 강화시킵니다. 장 누수 증후군 들어보셨죠? 네, 이거를 이제 예방을 하지요. 그다음에 이제 인슐린 반응을 또 정상화를 시켜서 당뇨 환자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당연히 뭐 중성지방 감소를 시키고 비만, 고혈압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지방간, 혈당도 조절을 하고 직접적으로 염증을 감소를 시키고 면역력에 도움이 되고. 네, 뭐 이제 그 장내 미생물 균형이 잘 갖춰지는 게 우리 몸에 건강상 유익을 주는 점은 뭐 너무너무 다양하게 많습니다. 들으면서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의 생활 습관, 식습관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되겠네. 미생물들을 살리려면은. 그렇죠. 역시요. 역시. 알콩달콩 미녀. 그래서 사실 장내 미생물의 먹이를 제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장내 미생물은 굶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